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광학길. 1909년 순종의 대구 지역 순행을 기념해 70억 원을 들여 만든 거리입니다. 하지만 조성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의 순행은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을 앞세워 일본의 세력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누르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일본 그걸 하면은 철거해야 된 당연하지요. 우리 민족을 그걸 재산을 나가야 되지.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제라도 순종 동상과 길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순종을 앞세우고 뒤로는 일본군을 깔아가지고 일본의 해군, 그다음 육군 해가지고 압박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남순행이고 서순행입니다. 그것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한들 그게 절대로 역사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서는 일본식 지명 외관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외관은 일본인 여관이 많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명뿐만 아니라 외관역과 외관 IC 등 주요 시설들의 이름도 칠곡으로 바꾸기 위해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을 상기하는 지명을 지우고 칠곡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지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한일 갈등 속 이제라도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을 걷어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